오늘도 귀한 분들 같이 자리하셨는데요. 잠깐 저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스더 탈북민센터 소장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바울 목사님, 예, 그리고 김에스더 전도사입니다. 마유암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양천구 신정동에서 세이막나룻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대화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서의 감옥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북한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고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문 도구를 보관하는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위에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왜냐하면 뭐 인권에 대해서 외부에 자꾸 드러나는 부분들이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남한하고 남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부터 어떤 북한에서 외부적인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공식적인 고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키는 간수라든가 취소관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고문 도구를 사용해서 고문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기합 주고 구타하고 이런 일이 감옥에서 그냥 매일과 같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죠. 인권이라는 게,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한경북도 원성 쪽으로 건너갔을 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살았던 고향이고 조국이고, 근데 그때 두만강을 건너서 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지우게 됐어요. 저는 그 어떤 조그만 점까지도 다 제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안국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를 그래도 인간 취급을 조금 해줘요. 근데 북한이라는 그 두만강을 딱 건너서 우리를 교대받은, 우리를 인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더라고요.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멍땅 머리를 떨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적지함에다가 막 쓰레기를 막 집어 던지듯이 다 집어 던지고요. 조금이라도 머리를 움직이면 총탁으로 까요. 제가 그때부터 이게 내 조국인가? 이게 내가 살던 북한인가? 그냥 발로 치고 덜로 치고 입 폭행은 당연한 거고, 근데 입에서는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름 자체를 안 불러줘요. 그리고 발로 차고 내리까고 올리까고 이거는 그냥 현실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머리도 그냥 북통처럼 지나가며 치고, 그냥 뭐 조금 소리가 나도 치고, 그저 엄청난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세 번을 북송을 당했잖아요. 제가 두 달 반, 그러니까 거의 석 달을, 3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머리 감은 적이 없고요. 세수를 한 적이 없고요. 시설질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기를 이제는 우리가 포기한 거죠. 예.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포기된 거죠. 이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대로 서 있고요. 3개월을 씻지 않은 머리. 그리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단련대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다니며 뛰라면 뛰고 앉으라면 앉고 정신없이 산을 오르라면 오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속에 봄바람에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머리에 끼고 깨서 이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세안하면 세안하고 구부리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 상태였고요. 세수를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세수할 시간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상태였고요. 옷을요, 당연히 옷도 못 갈아입었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한 옷을 입었어요. 한국 감옥을 보니까 그 재수 옷을 입더라고요. 이제 입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잡힐 때 그 옷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 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입은 그 채로 3개월을 살았어요. 그 옷도 단추를 다 떼고 지퍼를 다 떼고 그러잖아요. 왜 떼요? 예? 아, 혹시 그걸 삼키고 뭐 어떤 자살 시도한다거나 이럴까 봐 그 모든 지퍼를 떼고 단추를 떼고 다 그렇게 하고 줍니다. 그 바지 트레이닝이 그
끈이 있잖아요. 뭐 흘러내리지 않게 고무줄이 있고 끈이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다 뺍니다. 그 숟가락도 다 잘라서 주잖아요. 칫솔 같은 것이 있어도 손잡이가 없는 칫솔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칫솔이 솔만 있어요. 끓여가지고 설만 줘요. 그럼 숟가락을 잘랐다는 건 이 동그란 네, 동그란 것만 있고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밥을 먹나요? 네네네. 왜냐면 숟가락 손잡이를 부러뜨려서 삼킬까봐 이 그 앞에 동그란 것만 왜 이렇게 있고 그거 가지고 떠 먹는 거.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돼지목이 있거든요. 근데 옥수수. 옥수수, 그러니까 돼지 먹는 옥수수인데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는 유리 조각도 있고 돌도 있고 아니면 그 옥수수 그 쉐이크 그 안에 그 같이 분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쪄서 밥을 주는데요. 그냥 쪄서 밥이에요. 그리고 온성 보이브 감옥에서는 하루 두 때 주는데 죽물, 뭐 신내나는 죽물을 그냥 조금 마시면 두 모금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그걸 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더 보이브 그런 집별소 그 이렇게 시설에 갔을 때는 거기서는 밥을 주더라고요. 옥수수밥. 북한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옥수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아닌 게 아니라 그 그대로 안에 송치가 있는 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옥수수 껍질이 우리가 이렇게 별밀로 먹는 그 찰 옥수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껍질이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이 손톱만한 옥수수 껍질이 잇몸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치주염 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밥에 이만한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고 쥐똥이 이만한 쥐똥들이 많이 있고 제가 어느 때인가 국을 주는데 저희 거기서는 계속 이렇게 무 말림 같은 걸에다가 소금 묘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것도 죄수들이 없어서 그거라도 몇 양재기 주면 다 마시고 그럴 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모자라게 주니까. 그런데 어느 땐가 제가 마지막에 밥을 먹고 하는데 저는 항상 뭐 나머지를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 간수가 저를 가리키면서 저 사번처럼 이렇게 모범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저한테 그 마지막에 국을 다 퍼주고 나머지를 저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저는 요구 안 했는데. 근데 그걸 받고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 밑에 그 벌레들이 말라서 죽은 그 벌레 시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것도 별로 더럽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막 그것까지 먹지는 않지만 그 물을 별로 영양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맑은 무 말림 우린 물이죠. 그걸 마시는 거죠. 한 달 지나면 이 중국에서 붙었던 살들이 싹 빠지는. 진짜. 저는 거기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우리 동포들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풍요 가운데 살고 자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 편안하니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 그래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아 우리가 잘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 안 된 통일은 이렇게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북한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찢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준비돼야 되지만 준비 안 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빨리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가족들이 있거든요. 내 고향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북한이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그 체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좀 그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공부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목요일 10시에 같이 만나서 대화하며 또 우리가 북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인사드리고 다음 주 5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